네, 안녕하세요. 네이버의 이주연입니다. 네, 저는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창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인 디커머스 프로그램이 스몰 비즈니스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나왔어요. 네, 순차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영업의 비중이 6위, 제일 큰 나라 중 하나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568만 명. 이건 사업체의 약 86%, 그리고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스몰 비즈니스의 비중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 경제의 큰 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디지털의 변화를 시작한 소매업 역시 매년 해가 갈수록 온라인 커머스의 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말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스몰 비즈니스의 디지털 전환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네이버에 전화번호나 상호를 등록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전체 자영업자의 40%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네이버 검색 광고나 스마트 스토어를 활용해서 디지털을 적극적으로 사업에 활용하고 계신 분은 단지 6%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몇 가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성장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성신여대 앞에서 딸아이의 이름을 따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할인인네 그 쭈꾸미 집의 얘기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가게지만 이제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은 많이 있는 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2년 전쯤 제주도에서 소문을 듣고 오셨다면서 왜 아직도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느냐면서 온라인 판매를 권유하신 손님의 말에 따라서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한번 판매를 시작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쭈꾸미가 겨울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시즌일 때에는 월 매출 한 2억 7천? 지금은 분기 한 2억 정도를 벌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는 문구용품을 판매하시는 빅키드라는 사례인데요. 7살 딸아이를 가지고 계신데 예쁜 문구를 선물해주고 싶어서 제작을 시작하셨대요. 근데 때마침 또 예쁜 문구를 찾는 트렌드랑 맞아서 이제 오프라인 샵을 크게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쩔 수 없는 악성 재고들이 좀 남아 있었죠. 그래서 악성 재고를 스마트 스토어로 판매하기 시작하셨는데 뭐 스마트 스토어는 검색도 되고 그리고 어디에 노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고가 인기 상품이 되고 또 홍보 효과도 누리고 하는 효과를 얻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국내 4개 오프라인 매장과 1개의 베트남 매장을 운영 중이시고요. 세 번째는 좀 다른 사례인데요.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께서 출석부나 노트나 매출 정보를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다가 주변에 있는 학원 선생님들이 나도 좀 쓰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을 들어서 인쇄를 하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인쇄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을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스마트 스토어로 한번 올려보셨던 거죠. 블로그처럼 이제 쓱쓱 해가지고 올려서 판매를 시작하셨는데 재미가 좀 쏠쏠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 미용실, 식당 같은 각 업종의 특징을 좀 반영해서 서식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학원만 운영하시던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께서 갑자기 온라인 스토어의 사장님이 되신 사례인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사례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 알겠어. 근데 구체적으로 내가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궁금증이나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가진 스몰 비즈니스 분들을 네, 구체적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요 디커머스 프로그램 뭐예요라고 설명하면은 또 그냥 먼 얘기 같잖아요. 그래서 한 명의 실무자로서 디커머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했고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에 좀 다가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네, 2018년 6월, 작년 6월이었죠.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창업 성장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됐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데이터에 기반하자라는 D의 디커머스를 생각했고요. 성장 단계가 있을 것 같아서 성장 단계들을 좀 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과 컨설팅과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네,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창업을 하시면은 필요한 게 뭘까요?
창업을 했을 때에는 초기 부담금을 좀 줄이는 게 가장 필요하다라는 사업자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스타트 제로 수수료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출시했는데요. 창업하신 초기 창업자분들이 신청을 하면 12개월 동안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2019년 8월 현재 한 14,000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런 초기 부담금 외에도 나 그러면 어디서 사이트 만들지? 사이트 만든 다음에 주문은 어떻게 받지? 그 다음에 내 스토어 어디 가서 알려야지 거래가 일어나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교육을 준비를 했고요. 41개의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파트너스퀘어라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스퀘어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런 교육의 제목과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일정이 또 나와 있어서 사업자분들이 신청을 통해서 교육장에 와서 교육을 들으시는 거고.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거리나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또 교육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온라인 교육도 열심히 만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또 고민이 있었던 게 실무자로서의 고민이긴 한데 그러면 온라인 교육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온라인 교육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야 될지도 굉장히 깝깝한 거예요. 오프라인 교육은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니즈에 의해서 오지만 온라인 교육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또 데이터를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꼭지를 찾았고요. 가입을 완료하는 시점에 저희가 컨택을 하고, 그리고 상품을 처음 등록하는 시점에 컨택을 하고,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접속하는 순간에도 저희가 컨택을 했습니다. 가입을 완료하는 시점에는 저희 DM이 자동 발송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에서만 사업을 하시거나 창업을 처음 하셨을 때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마인드 갖추기라는 제목의 교육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스토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시작하기나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외에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톡톡이란 메신저, 네이버 예약, 그리고 스마트 콜 같은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온라인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들을 안내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상품 승인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상품을 처음 등록하실 때에는 한두 개의 상품만 우선 등록을 하시거든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께 실제로 더 많이 효율적으로 등록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노출해 보면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어요. 같은 내용을 승인 시점에 메일링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운영 시스템에 접속하신다는 건 주문은 어떻게 되고 택배는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스토어를 운영하는 방법이나 단골 고객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 사업자의 길목에다가 다 꽂아서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한땀한땀 저희가 이제 길목에다 팻말을 꽂음으로 인해서 디커머스 프로그램 이전 대비 이후에 상품을 잘 등록하고 거래가 발생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26% 정도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고요. 라이브 교육도 디커머스 프로그램에 한큰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오프라인 교육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교육이나 뭐 종합소득세 신고나 노무에 관련된 교육들은 시즌이 딱 있잖아요. 그 필요한 시점에 라이브 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 라이브 교육이 실시간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는 의미 말고도 궁금했던 점을 채팅을 통해서 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인기가 있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온라인에서 창업을 할수 있는 안정권에 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 단계를 성장의 단계라고 봤고 성장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월 거래액이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되는 순간인데요. 200만 원 정도면은 온라인에서 사업을 계속 하실 것 같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800만 원이 됐다라는 거는 연 1억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때 한번더 저희가 짚어두고 그리고 월 4천만 원에서 한번더 짚게 되는데요. 각각의 단계별로 이제 성장을 하려면 마케팅 비용들이 필요하시죠. 그래서 각 단계별로 15만 원, 30만 원, 100만 원의 마케팅 포인트를 드리고요. 이 포인트는 구매,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분들한테 적립 포인트로 제공하거나 검색 광고비로 집행을 해서 실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늘어나는 고객만큼 늘어나는 고민들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나 아르바이트를 지금쯤 고용해도 되나? 나 물류센터를 지금 집 앞에 놔야 돼? 사무실 앞에 놔야 돼? 굉장히 사소한 질문들인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찾지 못해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바로 하고 바로 답변 받으실 수 있도록 지식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실제로 1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신 온라인 사업자분들이 답변을 해주고 계세요. 두 번째 전문가들은 두 번째 컨설팅은 좀 심도 깊게 이제 진단을 받고 개선을 제안받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대 맞춤 컨설팅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포인트도 받았고 교육도 받았고 컨설팅도 받았고 그럼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확장을 해야겠죠. 이 단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금 회전, 빠른 자금 회전이라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에셋 캐피탈과 함께 퀵 에스크로 프로그램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네, 요 신청하시면 상품을 판매된 상품을 이제 발송하면 바로 다음날 판매 대금의 80%를 선지급해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업계 최저 수수료로 정산 주기를 열흘 정도 단축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까지 디커머스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오픈이 한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오픈 1년 2개월 동안 몇 분의 사업자들을 만났을까요? 저희가 저희는 네,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컨설팅, 디커머스 데이, 성장 포인트 등을 다 더했을 때 31만 명의 사업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했던 일 중에서 교육과 컨설팅이 가장 주요한 저희의 그 노력을 많이 반영한 일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트너스케어라는 스몰 비즈니스 지역 거점을 통해서 디커머스 교육을 견인해 왔고요. 서울에서 4만 5천 분, 그리고 부산에서 1만 5천 분, 광주에서 6천 분 정도의 스몰 비즈니스를 만나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길목마다 저희가 팻말을 꽂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스마트 스토어에 가입하시는 분들께 가이드 역할을 해드리고 있고요. 라이브 교육 같은 경우도 최대 동시 접속자 한 9천 명 정도 나오고 있고 누적 재생수 4만 9천 건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한 1,100분 정도가 수혜를 받으셨는데요. 저희가 세 가지의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상품 페이지가 잘 됐다 못됐다 이거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진단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내 구매 고객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또는 내 상품을 구매하는 루트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분들께 데이터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검색 광고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어떤 내용의 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여성 의류 스마트 스토어였는데 상품 페이지 진단을 요청하셨고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사이트의 상세 페이지였습니다. 진단 요청했을 당시의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단을 다섯 가지로 해요. 그래서 PC와 모바일 모두 유입이 잘 되는지 그리고 상세 설명이나 상품 이미지가 적합한지 그리고 고객한테 응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매를 추가적으로 유도를 하셔야지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봐드리고 있는데요. 파란색 오각형이 업종의 우수 사례시고 지금 진단을 요청하신 A라는 사업자분이 네,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뭐 구매 유도와 고객 관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제일 이제 사업의 성장 단계를 밟아 나가시는 분들이고요. 이때 상태는 대부분 상품 이미지가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으시는 분들이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저희가 진단을 해드렸어요. 이미지에 노이즈가 많고 어둡다. 그리고 당신은 소품이나 팔로 전체 상품의 이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라. 또 이 사이트에 보시면은 상품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3개밖에 없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게. 그리고 코디 상품이나 연관 상품. 물론 이 페이지가 스커트를 판매하는 페이지였지만 상의나 액세서리를 더 사고 싶어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최근에 사이트에 가보시면 굉장히 밝은 선명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 아래쪽에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코디 기능을 이용해서 이 페이지는 바지를 판매하는 페이지였는데 아우터 상의, 액세서리, 뭐 신발 다 같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추가 구매를 유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진단을 요청했을 당시보다 한 200% 정도 매출 올라간 상태고요. 다음 사례는 데이터 분석 컨설팅입니다. 네이버에서는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모든 분께 네이버 애널리틱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애널리틱스에서는 어느 채널에서 구매가 일어났고 어떤 상품이 제일 인기가 많고 그리고 누가 구매를 했어까지도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한우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요. 막 시작하셔서 한 200만 원 정도의 거래액을 내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상세히 보니까 1인 가구의 구매가 많았고 그리고 남성의 구매도 많다고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캠핑용품을 좀 판매해보시면 어때요? 그리고 너무 크게 판매하시지 말고 소포장해서 판매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고 그걸 바로 반영을 해주셨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봤는데 데이터의 다른 걸 보니까 0에서 24개월의 자녀를 둔 고객의 구매가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유식용 상품 추천을 해드렸고 실제로 반영이 되어서 작년 대비 올해는 굉장히 많은 성장을 하셨고 여기도 최근에 3개월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거래액을 올리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대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하고 디지털 리터러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씀드렸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커머스가 오늘 이야기를 할 때는 디지털의 D인 것 같지만 사실은 데이터의 D이고요. 요 작업 디커머스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앞서 성장을 3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단계를 가기 위해서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 일수가 평균적으로 3개월이 채 되지 않아요. 이 기간이 사실은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이 기간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몰 비즈니스 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저희가 디커머스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데이터를 기반을 해서 스몰 비즈니스 여러분들을 많이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